아버님이 무척 편찮으신가 봐. 뭐? 니네 아버지도 편찮으시니? 지금 우리 아버님도 되게 아프시던데 지금. 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 여기 계신 분이 형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기... 니네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아 형님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안돼 틀린 말했니? 근데 아버님 왜 이렇게 편찮으시죠? 너희들 아버님이 왜 편찮으시냐면 내 얘기 잘 들어라. 우리 삼형제를 낳기 위해서 딱 나시고 산후조리를 못 하셔서 그래.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대책? 아,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이 많은 재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임마! 너 지금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유산 상속 문제 그런 거 얘기할 때야? 그런 얘기는 살살 해야지. 그게 효자야. 널 지금 그러니까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재산은 우리 삼형제니까 똑같이 3분의 1씩 놀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라는 거야? 무슨 얘기라는 거야, 임마? 어느 집안을 가도 재산은 임마 다 장남인 나한테 주는 걸로 하는 거지. 에이, 장남도 장남 나름이죠. 뭐? 형님 우리 집안을 위해서 장남으로 산 일이 뭐가 있어요?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없이.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비록 지금 아무 일을 한 건 없지만 후세 역사가 나에 대해서 평가를. 아니 그러니까 형. 아,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없이 아버님한테 유산 상속 문제를 직접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물어볼게. 아버님. 네, 좀, 네. 아버님. 저희 삼형제가요. 한 가지 뭐 물어보겠습니다. 아버님. 뭘 물어보라 그래? 유산. 아버님이 그 유산하셨다며. 아니 유산 유학 가셨 유세하셨다며. 아 형 지금 무슨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정신 좀 차려. 아버님 저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요. 속 시원히 좀 빨리 유언을 좀 남겨주세요 미리. 나 재산은. 예. 그 봤지? 들었지? 재산은 큰 아들한테 줘라 했는데. 아들짠 못하고 하고 쓰러진 거 보셨지? 무슨 소리예요? 제대로 말씀도 못하시고 그냥 쓰러지신 건데. 진짜 아버님. 아, 똑바로 물어봐야죠. 아, 물어봐. 저 아버님. 저 아버님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 저기 유산은 누구한테 주실 건가요? 재산은 네. 모두 네. 막내에게 주어라. 막내요? 야! 형님들 들으셨죠? 아버님,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유산 나한테 다 넘기는 거 들으셨죠? 아버님. 너희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 예? 아니, 아버님 방금 막내 저한테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남이죠? 우리 집 막내는 봉원이야. 아버님 쉬세요. 이거 난리 났다. 어? 우리 집 막내 그 서자 있잖아, 서자. 어? 예? 봉원이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게? 그 말이야. 아니, 엄마. 잠깐 일로 와봐. 내 괜히 할 얘기인데, 아버님이 누워 있어가지고 우리 집 재산을 전부 서자한테 준대. 서자. 서자한테. 뭐야? 괜찮으세요? 어머니 기절하시는 거는 부부는 원래 일심동침이잖아. 아, 일심동체. 아니 세상에 그 종현의 자식이 뭐가 이쁘다고 천지사를 다 물려줘. 내 눈에 흙이 들어갔다는데 절대는 못 준다. 그렇지 못 주지. 혼자 말이야. 원털일이 많으나. 아이고 세상에. 사자 왔다. 아니 넌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는 거냐? 아버님을 뵈러 왔습니다. 아버님이라니. 대감이라고 불러라. 대감 마님. 어머님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아니 어떻게 해서 내가 네 엄마냐? 어? 앞으로 절대 나한테 어머니라고 그러지 말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엄마. 야, 아니 그래도 이놈이. 우린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서 나가. 야! 여기 계신 분의 자식은 이렇게 셋 뿐이야. 알았어? 저도 저분의 자식입니다. 야, 그건 임마 별도야, 별도. 너는 서자야, 서자. 아버님. 아니, 어디라고. 야, 손대지 마라. 서자 주제. 어? 니네 아버지가 아니잖아. 아이고, 참나, 이거 참. 세상에. 어떻게든 이 저놈을 쫓아낼 수 있는 방도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어요, 어머니.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그래. 아, 진짜 맛있게 났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냄새 나는데. 아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야야야! 임마! 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임마? 어디다 먼지를 날리고 그래? 야, 물 뿌리고 해야지, 임마! 나야, 얘가 쓴 거 아니야. 잘못 양반이야 우리는. 형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상전 모시는 방법이 틀려 먹었어요. 어? 차려. 네. 열중 쳐. 차려. 엎드려 붙여. 예. 야야 나 똑바로 엎드려 붙여 임마. 아니. 상전 모시는 방법이 틀려 놈이. 뭐야 놈이. 아니. 뭐야 임마. 가만있어. 저분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사자 왔다 사자. 소자. 다행히 상전을 몰라봐가지고 내가 교육 좀 시키고 있는 거야.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로 해야지요. 말로 하긴 말로? 지금 말로 하긴 뭘 말로 해. 말을 안 듣는데. 야 너 이리 와봐. 너 아직도 네가 우리 동생이라고 생각하냐? 그럼요 형님. 그러면 동생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네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응? 그러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아 임마. 아, 형님, 어떻게 내가 얘 동생이야? 아 형님 그러니까 네가 이 몽둥이로 하인을 죽도록 패. 예? 응? 그러면은 아, 못하면은 인정 못할게. 그럼. 그래.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봐. 너는 엎드려 뻗 최대. 예. 동생아 예. 빨리 엎드려 뻗쳐. 예. 제대로 해 제대로. 힘껏 패 힘껏. 너무 하지 마. 너는 그걸 그렇게 생각은 아니야. 이건 거꾸로 잡아서 어? 이렇게 해서. 힘껏, 어? 아이고 도련님. 야! 도련님. 이제 우리 형님을 놀려! 너 빨리 안 나가! 야, 인마 나가! 빨리 안 나가! 나가, 인마! 도련님. 나가, 인마! 너도 나가. 야, 딴 게 아니고. 어? 나는 근데. 아, 형, 가만히 있어봐. 나 있는 형 시키면 머리가 너무 아프다. 형, 아이고. 저놈 때문에 문제야. 저 서자 놈을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야. 좋은 방법이 없나? 아이고 코만 좀 먹어 코만 좀 너무너무 맛있다 어쩌나 그러니까 네. 그 놈을 얼른 벼슬을 사줘서 내보내도록 걷자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버님도 안갈다 안 하시죠 그렇지 네. 아니 그런 놈을 뭐하러 벼슬을 지켜요 아니, 형님 남쪽 지방에 사또자리 하나 배웠는데요 거기는 귀신이 나타나 사또가 부임하자마자 하룻밤을 못 넘겨 불귀의 핵이 된대요 불귀의 핵? 네. 아이고 야 그래 그러니까 빨리 그 사또 자리를 좀 알아봐라 네 저 좀 원대감한테 가서 사또 자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돈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유 땀을 준다 그래 땀을 아, 서자한테는 벼슬 안 되잖아 아, 땀을 준다 그래 알았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예. 아유 아이고 동생 점지 혼자만 이렇게 먹어 아유 어떻게 먹는 밖에 다 먹을까 아이고 다 먹던 거 이거 엄마 이게 뭐야 아유 저 우리 은감이 이렇게 시름 앓고 계시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다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전생을 알아내고 구슬하면은 금방 나을 겁니다. 야, 나들 불러봐! 쓸데없는 짓거리 헌지들 말고! 나가래. 부인도 나가세요. 은감, 저 첨쟁이 말이 내 병은 내가 알아. 나는 죄를 져서 그래요. 하녀 사모리가 내 아이를 가졌을 때 잘해줬어야 하는데 내쫓았으니 결국 그래서 애를 낳다가 죽었잖아. 아 그래서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재우고 했지 않습니까요? 가엾으나요. 내 개미에게 죄를 졌어. 아니 그래서 우리 전 재산을 그 수자놈한테 다 물려주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건. 하여튼지 간에 그놈부터 어떻게든지 내쫓아야겠다. 아니 언제가
그럼 나래. 아, 왜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실지? 아, 이런 일일수록 지도 새도 모르게 저 은밀하게 해야 되는 법이요. 잘못하면 내 목숨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사또자리 하나 싸게 해주십시오. 사또라, 사또 같으면 200냥 내시오. 200냥이요? 아, 왜 이렇게 비쌉니까? 비싸다니. 이것도 다 우리가 협정 가격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못 믿을까 봐 갖고 나왔는데 이걸 잘 봐. 벼슬 차림표. 이 사또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야. 그렇죠. 저 200냥. 네? 관찰사는 변방은 500냥, 수도권은 1000냥. 그리고 이 암행어사는 몇 명 없어요. 선착순으로 와요. 그것도 1000냥. 이것도 프리미엄이 또 있어. 이 판서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가격이 정해져 있자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시가. 아. 어? 아무튼요, 그 남쪽 지방에 내려가면 죽는다는 그 사또 자리 거기 좀 알아봐 주십시오. 알아. 200냥만 주면 내가 확실하게 처리한다니까. 이거 뭐야? 여기 있어. 아, 200냥짜리 어음입니다. 예? 요새 누가 어음을 받아, 이 사람아. 우리는 저기 엽전 박치기 아니면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엽전으로 딱 바꾸다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글쎄, 딱 받고 오면 내가 벼슬 딱 줄 테니까 그때 보자. 알겠습니다. 그래, 어여 떠나거라. 어머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아이, 또 어머님이라네. 나 너만 안 보면 건강해. 언제나 이 집 대문을 다시 보게 될까. 응, 꿈 깨고 어여 떠나. 서방이! 자, 그리고 거시키. 네 차는 며칠 있다 보내줄 거니까 어여 먼저 떠나.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가야 되는 법 아닙니까? 그럼 이 집 살림은 난 누가 하나? 어여 먼저 떠나. 며칠 있다 보낼 거니까는. 서방이! 여보! 여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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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네 여보냐? 제 처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여보! 서방이! 내가 네 서방이냐? 아빠야. 아버님. 아, 너 지금 울고 있냐? 아유, 울긴 있냐, 아버님. 연기 눈이 매워서 그만. 내가 다 아느니라. 아, 못된 놈들이 네 서방을 내쫓았으니. 아휴. 예, 아가야. 예. 너도 네 서방 찾아서 떠나거라. 내 여기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넣어놨으니 가다가 여비에 보태 쓰도록 하고. 어여 가. 그래도 아버님이 편찮으시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내 병은 내가 알아요. 그리고 너 뭐냐 이러구나. 아이고 사또, 아 그냥 우리 고을로 부임하신 것들 축하드리옵니다. 어, 그런데 어찌 관대가 썰렁하다. 아, 그거는 말이죠, 인력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 경비 절감을 위해서 육방관석들이 하던 일을 제가 몽땅 맡아서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포졸 숫자도 많이 줄였구만. 예, 그게 말이죠. 이 포졸들을 워낙 많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식대비가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그래도 너희들은 용케 살아남았구나. 예, 저는 예. 도시락을 갖고 다닌다는 조건으로 나왔어. 도시락을 갖고 다녀? 예. 그래, 내가 도시락 선배다. 앞으로 잘해보자꾸나. 아유, 잘해보긴 뭘 잘해봅니까요? 오늘 밤이 어차피 마지막 밤일 텐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그냥 그저 옛날에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 뭐 그런 추억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어. 예. 자, 여보게! 예. 어여 와. 어저 그러면 저 시작해. 예. 좀 이번엔 좀 넉넉하게 해. 지난번 너무 좀 그 좀 작더라고. 아, 지금 뭐 하는 게야? 응? 난 잠깐만 사또. 일어나 보십시오. 사또 옷 벌써 예. 맞춰 입었어. 이게 다섯 자 반이니 이게 옷이 아니고요. 관입니다, 관. 관인데 이게 이번에는 오동나무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 걱정이 되네. 저 이방나리, 아. 이번에 무슨 나무로 정할까요? 그 요즘에 그 오동나무는 얼마씩이나 하나? 단양입니다요, 요새. 그 소나무는? 단양입니다요. 그 베니아파는? 다푼에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더 싼 거 없어? 더 싼 거요? 어. 그럼 뭐 저기 그 동네에 있는 거적대기 하나 갖다가 그냥 써버리죠 뭐. 거적대기? 예. 그거 좋겠다. 그걸로 하자. 요즘 같은 거. 저 사또. 근데 결제 좀 해주시죠. 예. 아니 지금 무엇들 하는 게야 지금.
아니, 산 사람 앞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가? 아니, 아니죠. 사또. 사또가 몰라서 하신 말씀인데 사또는 이제 내일 되면은 이승뿐이 아닙니다요. 이제 오늘을 못 냉기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얘기. 저 사또 잘 모르시는 모양이신데 우리 고을에 그냥 그 사또들이 부인만 하면 쭉 끌어봤는데 그 다음 날이면 바로 다 같이 그냥 돌아가셨답니다. 네. 어허! 이런 귀신이 코칼 노릇이 있나? 어허, 아니 저녁때가 넘었는데 어찌하여 밥상을 안 차려주는 게지? 여봐라, 이방! 예! 예! 아니 어찌해서 밥상을 안 차려주느냐?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주 밖에서 그 밖에 잘 차려놨습니다. 아니 밖에 차려놓으면 뭐 할 것이냐? 이리 가지고 와야지. 아니 그거는 원래 저 밖에 다 차려놔야 되는 건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란 말이냐? 어서 갖고 오너라. 예, 아니 그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여보게, 그 예. 밖에 있는 밥상 안으로 좀 빨리 좀 갖고 오게. 아니 이거는 저 바깥에 놔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전문인데 내가 나도 아는데 그치? 이거는 바깥에 딱 놔야 되는 건데 이상하네. 아니 이건 사자밥이 아니더니. 예. 예. 미리미리 챙겨놔야지 그 사또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챙겨놓으려면 경황이 없어갖고 말이지. 사또가 부임하자마자 죽는다. 아유 그 바람에 이 사람만 땡져봤지 뭡니까? 예. 내가 이제 누구냐면요 이 관가에 내가 전속 계약한 내가 장의사입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짭짤하게 벌었지 돈을. 그저 사또가 사고로 죽어 그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주 그냥 여기 있는 장의사 이 사람이 아주 권리금이 엄청 나옵니다. 물러가라. 아니 그 금방 죽을 사람이 용을 쓰고 그래. 그 오늘 보고 진짜 안 볼 사람인데. 나가자. 아, 참, 건방지네 정말. 그저 이렇게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 이별이네요. 저기 저 아무쪼록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사형 명복을 빌어. 이제 안 볼 건데 뭐 꽉 나가는 거지. 잘 가. 올 시각 돼서 빨리 가자고. 어허,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인가. 에휴, 책이나 보면서 근심을 달래야 되겠구만. 한소리야. 부임하실런지 가자. 잠깐! 아! 잠깐! 아! 어, 깜짝이야. 잠깐! 니들은 누구냐? 사도 귀신이 놀래긴 처음입니다. 니들 누구냐? 저희들은 죽어서도 구천을 헤매는 귀신이옵니다. 에이, 귀신이면 저승에 올라갈 것이지 왜 싸돌아다니고. 야 그리고 너희들은 구조조정 같은 거 없니? 왜 귀신들끼리 그 밤늦게 싸돌아다니지 마. 그 무서워. 그리고 큰일 나. 저희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민원이 있어서 찾아온 거구나. 아 그래도 근데 귀신들은 구조조정 없어서 편하겠다. 둘씩 몰고 다니니까. 응? 사또, 저는 정혼한 남자가 배신하는 바람에 자결했습니다. 응? 그게 문제야. 아니 사랑에 배신당했다고 해서 전부 다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여자가 누가 남겠니? 응?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싸돌아다니지 말고 사랑의 체험수기 같은데 그런 데 응모하라고. 귀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 그것도 자격이 없구나. 너는 그렇다 치고 쟤는 왜 죽었니? 저는 동생이옵니다. 저는 언니고요. 응. 언니가 죽은 날 밤 언니가 죽은 연유를 캐물으러 갔다가 그 사람에게 욕을 당하고 저를 죽였습니다. 이런 처죽일 놈이 있나? 알았다. 내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사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또, 역시 다른 분들하고 틀리시옵니다. 다른 분들은 연유도 듣기 전에 돌아가시곤 했는데 사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그래, 물러가거라.
가고 나니까 더 무섭다.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사또 죽었니? 살았니? 갔냐? 갔어, 갔어. 아이고, 아이고, 이번에도 돌아가셨네 그냥. 아이고, 뭐 지가 뭐 안 가고. 근데 이 양반은 그냥 앉아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돌아가셨네. 아이고, 불쌍해라. 아니 눈을 뜨고 갔네. 무슨 이렇게 한이 많이 맺혀. 이거 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눈을 뜬 채로 돌아가셨겠나. 그러니까요. 자, 어여 빨빨 시작해. 아니 나이가 참 에휴, 시체 만지기 이거 싫은데. 이거 눈이나 좀 감겨드려야지. 어디, 아이고 안쓰러워. 아이고. 그 얼마나 무서웠을까 밤새 동안. 용! 아니 다시 하면 되지 뭐 빠지. 이거 봐. 예. 지금 누구한테 이놈 저놈 하는 거야 지금? 어? 제가요? 나 이방이야 이 동네에. 어? 네 이놈. 보면 모르느냐? 예, 가겠습니다. 예, 예. 가겠습니다. 이방 것도 짜놓게 내가. 이거 어떻게 된? 이방. 예, 사건 기록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 무슨 사건을? 얼마 전에 예. 자매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지. 얼마 전? 아, 작년 요맘때쯤에 말이죠. 그 언니가 자결을 하고 동생이 변사체로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요. 오호, 역시 그랬구만. 그래. 지금 당장 가서 네. 그 언니와 혼인을 약조했던 그놈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오느라 그놈이 범인이야. 아니 그놈이 범인입니까요? 이런 나쁜 놈이. 아이, 근데 말이죠 그게 저 우리 관할 밖인데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우리 동네 살긴 살았습니다만은 사건 현장은 그 관할 밖에 있는데. 지금 관할이 문제가 어딨어? 네. 당장 가서 잡아와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줘야지. 예, 막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아, 여봐라 이거 봐. 시원하게 어서 수박 먹어라. 아, 씨는 뱉어야지. 아, 채울라 천천히 좀 아, 먹어. 씨는 뱉어야지. 응? 씨는 뱉어야지. 넌 씨를 좋아하는구나.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야야야야야. 이럴 수 없어. 야 막내야. 우리가 너 없이 우리끼리 수박을 이렇게 먹었다고 이렇게 충격까지 받을 건 없다. 그래 인마. 그래. 효리. 수박 먹어라. 집 수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사또로 버린 소자놈이 죽지 않고 살았대요 글쎄. 어?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사또로만 내려가면 거기서 금방 죽는다 그랬잖아. 귀신이 나타났는데요. 죽지 않고 귀신의 오라를 풀어줬더니 지금 뭐 훌륭한 사또라고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하대요 글쎄. 야 역시 그놈은 역시 내 동생인 것뿐만 아니라 걔는 괜히 똑똑한 놈이에요. 아, 형 수박 먹어봐.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그놈한테 이제 재산 다 뺏기게 생겼다, 서자놈한테. 아유,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 어머님, 안 되겠어요. 응. 암행어사 표수를 또 하나 사야 되겠어요. 네? 아유, 그럼 그 암행어사 돈을 많이 쓰는데. 암행어사를 사면은 그냥 지방 고을 사도는 그냥 봉고파직 시킬 수 있잖아. 봉고파직? 야, 봉고파직이 봉고 치면서 파주에 직행하는 게. 야, 수박 먹어, 수박 먹어, 수박 먹어. 형은 너무 무식해. 봉고 파직은 그냥 파면을 시키는 거야. 그래, 그건 어떡하냐. 그 돈이 많이 들 거 아니냐, 그거. 아니, 어머니 돈이 문제예요. 아버님 몰래 가서 땅 문서 좀 갖다 주세요. 뭐냐. 알았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막내 서방님에게 이 전가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지. 내가 이럴 때. 아유 더워. 아유 가만히 있어봐. 이곳이 그놈이 사또 짓을 해먹고 사는 곳이 맞을 거야. 내가 이번에는 한양의 이놈을 꼭 데리고 가가지고 감옥에 쳐 넣어야지. 어, 저 말 좀 물어봅시다. 예. 이곳이 그 사또가 새로 부임한 곳이 맞죠? 예. 근데 그놈 어때요? 뭐? 아니, 아니 왜 그러세요? 아, 그놈이 아니! 훌륭한 우리 사또한테 그게 무슨 말뿐이셔 이놈아! 내 이놈! 이놈이! 짠! 그게 뭐야? 호패? 나도 있어 임마 호패! 아 가만있어 봐. 아, 머리 아파. 나 잘못 꺼냈다. 잘못 꺼냈어.
짠! 마패다! 참. 야, 임마. 나도 민속촌에서 하나 샀어. 너 이리 와봐. 너 말 세 마리지? 네. 나 임마 다섯 마리야, 임마. 너 쳤지? 네. 하, 저놈이 진짜 마패를 몰라보네. 어? 내가 이놈을 관가로 가지고, 어? 관가로 가가지고 꼭 혼내줘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니, 가만 있어봐. 어디 초상 났나? 어? 아니, 남편 죽었어요? 예? 아니, 저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아하, 그 안 됐구려. 오나. 아니, 가만 있어봐. 그놈 마누라 아니야? 시아주버님. 어? 시아주버님? 아니, 누가 시아주버님이야? 서자 마누라 주제에, 어? 그리고 서자 마누라 주제에 왔다 갔다, 어? 그렇게 초상 맞게 돌아다니니까 시아버지가 죽지? 내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 그 장지까지는 내가 못 가요. 대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대개 시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야. 아유, 아버지. 여기 오신이라고 그 소식을 못 들으셨군요. 가만 있어봐. 형하고 동생이 내 재산 다 가져가겠네. 빨리 가봐야지. 부인, 수고했소이다. 그런데 살아계신 분을 두고 돌아가셨다고 하니 이 불효를 어찌하겠습니까? 형님을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소이다. 아버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요.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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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계시잖아. 다 어디 간 거야? 혹시 초상 먼저 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남겨놨겠지? 어? 아, 예. 너 뭐 하는 거냐? 아이, 제가 아버지하고요. 한가롭게 대화 나눌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요. 이미 형이를 먹었나? 아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니까요. 야, 이놈아, 내가 그 니들의 죽은 걸로 보이냐, 이놈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 아버지랑 되게 닮긴 닮았는데. 이런 멍청한 놈.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형님들도 또 오시겠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어. 야, 어머니요. 예, 나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먼 길에서 왔더니 먹이다 칼칼하구나. 이쪽으로 드시지요. 그래. 어허, 네 이름이 무엇이더냐? 명월이라 합니다. 명월이라니까요. 명월이요. 명월이. 아. 이름도 참 이쁘구나. 그래. 술상 좀 봐오느라. 예. 그러실 줄 알고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으로 차려놨습니다. 마음 편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드시지요. 알았다. 내 이놈 한 장 먹고 가서 당장 목을 베버려야지. 그래, 어디 좀 보자. 예. 아니, 이게 기본이냐? 예. 한 잔 받으시지요. 넌 기본이 되는 아이구나. 아~ 자, 한 잔 따라 봐라. 그래, 너도 한 잔 바꿔라. 아니옵니다. 드시고 주시지요. 아니다, 바꿔라. 예. 그래. 예, 송구합니다. 자, 명월아. 예. 이게 뭡니까? 러브샷이다. 아, 좋다. 명월아. 예. 명월아. 아, 예. 이리 가까이 오너라. 아우, 부끄럽사옵니다. 부끄럽기는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싼다는 얘기가 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아, 참. 이러다가 다른 손님이라도 오시면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아, 참 그렇지. 그럼 샷다를 확 내려라. 내가 오늘 매상은 깨끗하게 책임을 질 테니까. 정말요? 그래, 이리 오너라, 명월아. 아, 아, 명월아. 아니, 서방에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아유, 오빠. 야, 왜 이러냐? 아이고, 서방님. 왜 이렇게 밀고 그러냐? 서방님이요. 야, 기생한테 서방이 어디 있느냐? 기둥 서방이요, 기둥 서방. 명월아, 나 좀 숨겨둬라. 나 좀 숨겨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자, 들어가시죠.
방에서 무슨 남자 냄새가 나? 아유, 아닙니다. 다른 남자 하고 있다가 걸리면 꽁물도 없는 거 알지? 아이고, 그러면요, 그러면요. 에? 이건 웬 자루야? 아유, 이거는 곡식이에요, 곡식. 쌀이요, 쌀. 곡식이요? 예. 아우, 다리 아파. 아이고, 아유, 이게 곡식이면은 내일 아침에 이 사또한테 갖다 바쳐야겠구만. 아이고, 우리 장사하는데 잘 좀 봐달라고. 아이고, 이건 안 되는데 그러시네. 아이고,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야? 아유, 아유, 아무 소리다. 꼬마, 곡식에서 나는 거이구만. 그래, 단단히 묶거나. 아이고, 예. 내일 내가 날려야 되니까, 알았지? 아이고, 참, 단단히 제가 잘 묶겠습니다, 예. 그래. 아이고,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가능해? 예. 야, 가고. 야, 두 번째 앉았던 것도 니네 서방이 앉았느냐? 키로수가 확 차이 나던데.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야, 지금, 알았어. 감가로 데려간다고? 예. 요걸 데려가자마자 그냥 만나면은, 아유, 마패로 꽉! 잘라버려야지. 아유, 무슨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보존하시려면 가만히 조용히 계십시오. 아버지, 누가 뭘 보냈다고? 아버지, 모르겠어요. 바깥에 무슨 자루가 있느냐? 자루? 제가 자루 가져올게요. 네, 어이 갖고. 예. 아유, 무거워. 예. 자. 제가 예, 다 불렀습니다 이제. 아메 어서 쳤어요. 내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어디 이놈이 없다 내도. 나 이놈아, 네가 네 집에 출두하냐?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 인마? 우리 집이 어디 인마 집이지? 아, 또 당했네. 깜짝 놀랐네. 반다이 한 번은 우리 집에 보내버렸네. 우리 집에 보냈어? 이걸 한심한 것들 같으니라고. 아이고. 어떻게 치애미 닮아가지고 하나같이 전부 다 이렇게 묘하게 생겼냐? 우리 동생 반만 닮아라, 반만. 아휴. 나 정말 더 줘야 되겠다. 장남인 내가 나서야지. 야, 일로 가, 일로 가. 기다려, 임마. 마패 갖고 와, 임마. 네 엄마 마패 내두고서, 임마. 내가 갔다 와야지. 이놈을 잡히게 나면 사장가 뭔가 이놈을 서자. 알았어, 사자. 내가 누룽지 처참하고 올게. 누룽지 처참. 알았어, 우리 집안에 명예를 걸고 내가 갔다 오면 오는 거다. 아, 나 정말 우리 집안은. 아, 야,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젊은이. 젊은이 그러나 갈 게 지금. 지능은 없어 보이나? 근심이 많아 보이는 건 그래. 응? 아, 근심이 있죠, 그럼요. 내가 보이나? 예? 아, 그러면 잘 보이지, 그러면. 내가 도술이 무슨... 풀리니까 보이는 건 그래. 도술이 풀리니까 보여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본래 신사일세. 도술을 쓰면 사람 눈에 내가 안 보이지. 거짓말 말아요. 에휴, 참. 여기 눈, 코, 입 뭐 다 보이는데 뭐. 자네 한번 볼 텐가? 그럼요. 우선. 안 보이기만 해봐라, 정말. 이걸, 이렇게. 아, 이 약을 먹을 것 같으면. 네. 나하고 대화를 나눈 자네 눈엔 내가 보이지만. 네. 다른 사람 눈엔 내가 일체 안 보이지. 정말이요? 그, 여기 숨어서 한번 봐. 정말이죠? 그래. 알면 알았어요. 나 시범을 보여줄게. 날씨 너무 맑다. 야, 우리 여기 잠깐 쉬었다 가자. 그럴까? 네, 가서 보고. 그래. 야. 왜? 너 왜 찔러고 그래? 내가 언제 찔렀어? 야. 왜 이래? 어머. 야, 너 왜 잠수를 치고 그래? 내가 안 그래? 왜 이래? 왜 그래? 어? 야. 아, 정말 넌 꼭 더운데 왜 껴안고 그래? 야, 내가 안 그랬다니까. 너 왜 그래 자꾸? 어? 누가 보면 껴안았는데? 야, 여기 야, 이상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정말 니가 막 박수까지 쳤는데도 모르네요? 봤지. 야, 도사님. 도사님. 저 이 약 있잖아요.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이게 워낙 귀한 거라서. 아니요, 제가 누구를 갖다 한 놈 잡으러 가는데요. 이걸 저한테
제가 돈 가진 거 지금 이것밖에 없거든요. 잠깐 이 약을 좀 주세요. 어, 네? 안 되는 거지만 네. 자네가 아주 착해 보이니까 주는 거야. 착해 보이는 건요? 그런 얘기 참 금시초문인데요. 고맙습니다. 날라. 가만 있어봐. 아까 그 신선아 정말 들떨어져도 이만저만 들떨어진 신선이 아니야. 이 약이 얼마짜린데 단돈 세 냥에 이걸 나한테 줘? 이걸 먹으면 그렇지. 오랜만에 공짜술 한번 먹어보자. 나는 보여도 이놈들은 안 볼 거다. 안 보이지? 안 보이네. 정말 신기한 약이네. 아, 그놈들 참 족발하고 많이 먹는다. 자, 족발이 공중에 떠서 날라다니고, 떡이 공중에 떠서 날라다니고, 저 보이세요? 왜 남의 걸 먹어? 저 보이시냐고요? 잘 보이지! 아무도 약 기운이 모자른가? 잠깐만 기다려. 왕창 먹어야지 되겠다. 와, 배불러네. 안 보이지? 아까 이런 거 제일 그럴 때 제일 그랬어 이거. 내가 임마. 이게 미쳤나? 왜 자꾸 남의 거 먹어? 나 보이세요? 보이지 보여. 눈 코입 다 보인다고? 다 보이지. 이상하다. 가만 있어봐. 아, 약을 한꺼번에 왕창 먹어야 되는구나. 주모, 술 한 병 주세요. 주모! 야, 주모가 어디 갔나 봐? 가만 있어봐. 내가 옆에 있는데도 모르네. 아, 누구였지? 좀 기다리자. 아, 그래. 가자. 이 약은 여자들한테만 효용이 있구나. 아, 너 또 왜 껴안고 그래? 야, 내가 언제 널 껴안았어? 알아, 네가 안 껴안은 거. 이놈이 그랬지? 응. 까봤어, 보이세요, 저? 그럼 안 보이니? 네 은큼한 속까지 환히 다 보인다? 아니, 아까는. 아까 가서 봐. 유동룡에 이런 게 들어와서 말썽이지, 정말. 아니, 아까 신선은. 뒤쪽으로 가서 혼 좀 내주자고. 아, 신선은 네? 아까 누가 보이니? 아유, 노인자. 수고했어, 이따. 이 은혜를 네. 어떻게 갚아야 될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사또는 백성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고 또 백성들은 관에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단결하고 서로 노력해가지고 마을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아주 좋으신 목소리 말씀. 좋고 예. 내용 좋고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어요. 예. 수고했소이다. 아주 사또 아주 그냥 일이 그냥 척척척 아주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 이 세 형님들을 다 돌려보냈으니 예. 이게 다 이방 덕이야. 아유 아니옵니다. 아 이거 다 저 사또 그 덕이시지요. 제가 뭐 한 일이 있을까요? 아 내가 정말 몇대 맞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감에 걸리면 이 사람 이거 왜 이래? 가만 있어봐. 아우 나 이거 한 대 맞았더니 초점이 흐려서 그러는데 어서 많이 보는 사람 같은데 저 실례합니다. 아니 저를 한번 보시고 내가 또 뒤통수네. 여보셔? 깍! 아이고. 아니 혹시 어디서든가 저 어디선가 저를 본 기억이 없으세요? 어허, 그럴 리가요. 그럴 아니 본 기억이 없으시니까 자세히 생각. 그 이상하네. 저는요 사실 내 동생 놈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예. 가는 도중에 신선이 나한테 이거 이 약을 주면서 이거를 한 모금 딱 먹으면 아니 이런 변이 있나? 아니
전망 여기 있던 사람이 어디 갔어? 이 사람이 어딜 간 게야? 아이고 이거 세상 어떻게 이봐! 이봐! 아니 어디를 간 게야 이 사람이? 나 안 보여? 야 이제 여섯 대 맞고 약을 먹으니까 효염이 있구나. 야, 너 일로 와봐. 아, 예. 너 저 포졸하고 있지? 아, 그래요? 얘 너는 얼굴이 포졸 얼굴이 아니다. 이 벼슬을 해도 아주 크게 할 얼굴이야.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좀 자리 좀 알아봐 줄까? 아, 알아봐 주십시오. 야, 50냥만 딱 내면 내가 바로 너 큰 벼슬로 바로 올려줄게.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아, 그래. 근데 저, 지금 별로 거 좀 가진 게 없어서. 아, 있는 거 다 내놔봐, 있는 거. 몇 냥이나 있어? 야, 그 서냥만. 아, 요건 저 내 계약금 쪽으로 받고. 예, 예. 중도금하고 저 잔금은 나중에 서서히 치러. 그럼 내가 바로 올려줄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거 하는 사람이야, 원래. 짜관적으로 너무 쉽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야, 이거 똑바로. 아니 그래, 너 나래 녹을 먹고 산다는 놈이 벼슬을 이용해가지고 매간 매직이나 일상품 말이야, 이 시장을 잡는 놈아. 어? 너 그러고도 너 살길 바란다 이거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시끄러워 이 어이, 고개다리 들어가 이... 너희들 뭐야? 뭐? 돈을 주고 아병어서짜리를 사? 너희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아, 왜 영장 없이 데리고 그래요? 이 싸가지 없는 놈, 이 자식이 광역 어디다 놓는 놈, 이 자식이. 너 약 먹었네? 어? 약은 내가 먹었는데 나 안 보이지? 얘는 바보니? 어? 하여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야, 여기가 어딘지 알아? 여기가 의금부야, 임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금부도사. 도승님께서 어쩐 일이요? 예, 오늘 전국 우수 사또들을 선정해서 전하에게 상을 받은 사또들이 대궐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들어오라고들 하셔. 그럴까요? 자, 이리들 들라. 예. 아이고, 어이, 잘 들어왔고. 이슬에서 수고들 많소. 고개 들어! 나 저기 안 볼까? 우리들은 그 매간 매직을 일삼는 놈들이니까는. 아니 내 온 아니 형님들 뽕아나 아니 형님 아 이놈들이 그럼 그대 형이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제 형님들이옵니다. 그리고 본래 저는 출신이 서자이기 때문에 관직에 나갈 수가 없는 몸이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상전하께 사직서를 올렸사옵니다. 허허, 사직서는 여기에 있고 그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시어 전하께서 반려하셨소. 참, 성운이 망극하여이다. 그리고 바라올건데 우리 형님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록 어머니는 다루어나 저에게는 소중하신 형님들이옵니다. 봉훈아, 그래도 내가 이놈들하고 있잖아. 너하고 비교했을 때 너가 최고로 괜찮다 옛날부터 생각했어. 미안하지만 난 안 보이지 아직. 아까보다 더 잘 보입니다. 나도 네가 제일 좋아. 맛있어 맛있어. 어허, 갸륵한 직원. 어허, 내가 전하에게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조청 드려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막내야, 이제 아버지 재산 사이다 다 환원시키고 우리 형제들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 형님. 막내야! 형님들!